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보가의 조정일 과장입니다. 오늘도 출고 차량이 있어서 어김없이 카메라 앞에 섰는데요. 오늘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블랙바디 가솔린 차량으로 프리미엄 모델입니다. 차량 기본 가격은 8,800만원부터 시작을 하시고요. 옵션 금액은 655만원, 차량 총 금액은 9,455만원입니다. 골프를 많이 주로 치시는데 유튜브를 우연히 보시다가 저희 차량이 너무 마음에 드셔서 바로 문의를 주셨고요. 또 다음 주에도 바로 라운딩이 잡혀 있으셔서 즉시 출고 차량을 원하셨는데 최대한 고객님의 요청을 반영해서 최대한 출고를 빠르게 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강남에 법인회사를 운영 중이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차량이 기존에도 지금 한 4대 정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이 차량은 말 그대로 그냥 여가용으로 골프 타실 때만 타신다고 하셔서 가성비 있게 옵션을 추가했습니다. 그럼 이 차량에 추가된 옵션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전면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순정 차량과는 다른 지금 인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옵션을 추가하시게 되면 정말 스포티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전면부에 바디킷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이드에도 안 들어가면 섭섭하겠죠. 자, 사이드킷 일체형 전동 사이드 스텝이 장착되어 있으시고요. 이렇게 도어를 열게 되면 스텝이 이렇게 나오시고요. 당연히 야간에도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서 LED가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도어를 닫으면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후면부를 보시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시는 게 이 비스콘티 테일램프가 보이실 텐데요. 하이루프에 달린 보조제동 등과 일체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하단에는 듀얼 머플러 타입의 바디킷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제가 실내에 들어가서 장착된 옵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텐데요. 1열에 내비게이션이 띄어져 있는 게 보이실 거고 2열에 29인치 TV를 보시면은 저희 런처 화면이 띄어져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저희는 멀티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1열에서는 내비게이션 화면을, 2열에서는 유튜브나 아니면 넷플릭스나 이런 다른 원하시는 화면을 띄워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저희 보가만의 자랑이자 보가만이 할 수밖에 없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 런처 화면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맵 버튼을 2초간 눌러주시면 이렇게 런처 화면으로 전환이 되시고요. 여기 보이시면 아이콘이 뭐 유튜브, 넷플릭스, PC, 앰비언트, 스타라이트, 루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으신데요. 일단은 PC부터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기존에 컴퓨터 PC 사용하실 때 보시는 윈도우 화면이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는데요. 이 화면에서 간단한 컴퓨팅 작업이 가능하시고요. 다시 저희 런처 화면으로 가서 유튜브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유튜브가 지금 노출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원터치로 조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직관적이고 편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2열에도 마찬가지로 이 런처 화면에서 보이시는 화면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영상이 지금 노출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다시 저희 홈 화면으로 가서 넷플릭스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넷플릭스 화면이 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튜브와 마찬가지로 원하시는 영상 선택하셔서 감상하실 수 있고요. 참고로 넷플릭스는 유튜브와 다르게 로그인을 하셔야지만 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이디가 없으신 분들은 회원 가입하셔서 로그인까지 해놓으시면 편하게 감상이 가능하십니다. 자, 다시 런처 화면으로 가서 자, 앰비언트. 자, 보시게 되면은 저희 위에 천장에 보시면은 지금 55인치 스카이뷰를 감싸고 있는 지금 앰비언트가 보이실 텐데요. 지금은 레인보우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자, 제가 노멀로 바꾸고 원하시는 색상을 선택해 주시면은 색상이 변하십니다. 지금 약간 연두색으로 변하고 제가 이번에 다시 핑크. 자, 변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원하시는 색상으로 선택이 가능하시고 밝게 선택 당연히 가능하시고 동작 모드, 노멀, 랜덤, 레인보우 등등 그날그날 기분에 따라서 원하시는 감성에 따라서 분위기를 연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루프. 자, 지금 리버비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 이미지로도 설정이 가능하시고요. 다양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이미지로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저는 참고로 불멍을 좋아해서 이 화면이 가장 마음에 드는데요. 저희 고객님들께서는 다양한 이미지가 많기 때문에 그날그날 기분에 따라서 원하시는 이미지로 선택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 보시면 폴더 여기가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은 법인 회사라든가 아니면은 패밀리카로 이용하시는 저희 가족분들께서 가족 사진이나 아니면 회사 로고가 들어간 사진이나 그런 것들을 USB를 통해서 이 폴더 안에 저희 루프 이미지 폴더 안에 넣어주시면은 위에 상단에 55인치 스카이프에 그 화면을 띄워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온오프 버튼이 있으신데요. 앰비언트 온오프 작동 버튼 제가 눌렀고요. 지금 앰비언트가 꺼지신 게 보이실 거고 자 마찬가지로 루프도 오프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다 오프를 했고요. 다시 루프 온, 앰비언트 온. 이렇게 간편하게 온오프 작동 버튼도 런처맨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지금까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대해 설명드렸고요. 지금은 앞에 보이시는 이 핸들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핸들은 디컷 핸들로서 충전 핸들 대비 굉장히 고급지고 편안한 그립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아래로는 블랙 하이그로시로 재질이 되어 있고요. 양옆에는 최고급 나파 가죽으로 제작이 되어서 그립감이 정말 좋고요. 편안합니다. 자, 이 위에 보시면은 LS5 스마트 룸밀러가 장착이 되어 있으신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이 있으시고요. 뭐 각도 조절이라든가 그리고 확대 그리고 방향 전환 다양한 기능들이 있으시고요. 이 LS5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저희 스탠다드나 프리미엄 차량은 기본적으로 3열 트렁크에 커튼이 들어가기 때문에 커튼이 쳐져 있는 상태에서도 이 외부 카메라를 이용해서 선명한 화질로 이 후방 상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번엔 2열로 이동을 해서 나머지 추가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편안하고 착자감이 좋습니다. 나파 가죽 시트는요 2열에만 적용되어 있는 게 아니라 1열 그리고 3열 침대형 시트에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앉아보시면은 정말 편안하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고요. 저 혼자만 앉아있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터치 스크린이 있으신데요. 이 터치 스크린을 통해서 이 시트의 모든 작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반대쪽 팔걸이에 보시면 이 트랙패드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앞서 1열에서 저희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설명을 드렸는데 이 터치패드를 이용해서 모든 작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보시면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데요. 고객님들께서 이거 시트지만 붙여놓은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 직접 만져보시면은 천연 대리석이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고급 저택의 거실에 지금 앉아있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오셔서 직접 보시면은 고급스럽다, 정말 멋있다, 마음에 든다 이런 생각들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2열 리무진 시트는 기본적인 그 기능 외에 회전도 가능하시기 때문에요. 2열을 회전시킨 다음 3열 풀정동 의전용 시트도 180도 리클라이닝이 되기 때문에 풀플랫을 해놓은 상태로 회전을 해놓으면 차박이나 캠핑하실 때도 정말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오늘의 출고 차량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뭐 브레이크라든가 스타라이트 그리고 엠보싱 등등 기타 옵션들이 빠져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본 프리미엄 차량 8,800만원에도 이렇게 다양한 옵션들이 들어가 있고 정말 럭셔리한 실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옵션만 딱딱 추가하셔서 가성비 있게 구성하시는 것도 정말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추가로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보가로 전화하셔서 저 조정일 과장을 찾아주시면 제가 항상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 오늘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